최근에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가 발견돼서 논란이 되고 있죠. 한편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의회에서는 구청에 독도 표기가 된 한반도기 개항을 추진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을 주장한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도영입니다. 네, 이번 278회 임시회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개항을 주장해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의회에서는요, 회의 개회 때나 회의 때 5분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건에 대해서 제가 TV를 시청하다가 분노를 했고, 이걸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지 고민 끝에 5분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5분 발언을 준비했었고요. 지금 독도를 저희가 당연히 저희 영토니까 이렇게 대응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 오히려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정신이 깃들은 올림픽에도 정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또 그 지방의회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독도를 표기하고 한반도기를 지자체에서부터 개항을 한번 추진해보자. 이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인 남구청에 독도 표기를 요청한 건데요. 실제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이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먼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제가 의견을 여쭤봤었고 주민들도 찬성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의 반응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6개동 전체까지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반도기를 추진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공청회를 더 들어보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검토를 또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남구청 반응은 뭐 당연히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지의 문제겠죠. 이게 제가 지난 18년도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반도기를 개항을 하자고 한번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을 앞두고 한반도기를 개항함으로써 세계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당연히 대한민국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된 걸 보고 질문을 할 때 저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 제가 또 너무 강력하게 할 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고, 이번에는 정말 그 올림픽을 앞두고 지방자치의회 합쳐서 힘을 합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당연히 저희 주권 행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독도를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방문을 하기가 정말 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한번 광복절 전까지 해서 방문을 일단 하고 거기서 결의문을 저희가 낭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의지를 한번 표명하고 주민들에게 저희 그 의지를 또 보여드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좀 시일이 급하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한반도기 개항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을 하는 저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을 계속 저희가 이런 CNB 방송에 기회를 주셔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의 개항과 관련해서 남고위의 황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